애기들 일로 와, 빨리 빨리 와. 아니, 아니 긴장하지 말고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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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긴장하지 마. 직원아. 긴장하지 마. 아, 돌아와. 아이씨, 한번 좀 쓰다듬어 줄라 그랬더니. 애기들 이거 뭐야? 일로 와. 말리는 또 언제? 말리는 거기 왜 들어가 있어? 말리 일로 와. 말리. 말리 일로 와. 말리. 말리 이거 뭐야? 말리. 너무 더워? 황태도 안 먹을 정도야? 아니 말리야 씨, 이 황태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부르는데도 안 오면 좀 곤란하지. 황태가 섭섭하지. 어? 우리 황태를 뭐로 보고 부르는데도 안 와? 빨리 해리 해야 코코 니케 사랑주가 세라 사랑해. 빨리 하나 더 먹자. 빨리 해리 코코 니케 사랑주가 세라 사랑해. 아 여러분, 제가 지금 안녕하세요 설악산 구독수입니다 이거 안 했죠? 오늘 약간 정신이가 없네. 너무 더워요 지금. 거의 먹었어. 설악산 구독수네. 그리고 우리 염소씨 어디 갔나? 염소씨 자기 방으로 갔네요. 오늘 덥고 뭐 중간에 설악산 케이블카 타러 가면서 아이들 좀 오고 갔었고, 그래서 요즘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이들 데리고 산책을 못 나가고 있어요.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봐주세요. 또 놀이방을 받고 그래야지 또 이 전기값도 내고, 그래서 애들 더울 때 에어컨도 켜주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? 그거 하고요. 제가 요거는 그냥 사실 모른 척하고 넘어갈까 했었는데, 요즘 들어서 그 허스키 산책 한번 다녀온 다음에 이제 허스키에 대한 뭐 아이 보고 싶은 마음, 또 좀 안쓰러운 마음을 많이 피력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. 감사한 일이고, 또 궁극적으로는 제가 허스키를 다시 이 안에 노아랑 같이, 지금 조기 있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섞여서 놀 수 있게끔 제가 빨리 그런 날을 만들려고 나름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,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자료 영상도 좀 다시 준비를 좀 했습니다. 우선 우리 저 허스키하고 노아의 활약상 한번 보실까요? 허스키 하나 더. 오케이 바로. 야야! 살짝 보셨죠? 물론 노아는 공격 성향 없어요. 노아는 뭐 다른 아이를 공격하고 이런 일은 없는데, 좀 분위기 메이커라고 해야 될까요? 항상 좀 흥분한 상태예요. 그게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다가 제가 예를 들어 뭐 놀이방 예약이 있던지 그러면 30분 전에 이제 전화 연락을 좀 부탁드리고 있는데, 저희 아이들 지금 기존에 있는 여기 바깥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부르면 바로 와요. 그러니까 저 방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빠르면 1분 안에 모든 게 다 이제 해결이 되거든요. 근데 이제 노아하고 허스키 같은 경우에는 부르면 빨리 안 와요. 그런 게 있다 보니까
견주님들이 그냥 딱딱 진짜 정해진 시간, 약속 시간에 딱 맞춰서 와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, 간혹 전화 거는 걸 깜빡하고, 이제 여행 오시고 그러면 뭐 즐거운 마음도 있고 좀 들뜬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전화 걸고 이러는 거 잊고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 무방비 상태에서 저기 앞에 오시게 되고, 노아하고 허스키 막 노아 있는 대로 끝까지 다 짓고 계속 흥분된 상태에서 허스키하고 또 사랑이가 싸울 수도 있는 거고, 그리고 좀 전에 자료 영상 보셨지만 가만히 있던 세라가 공격당하는 경우도 있고,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이들 저 노아 허스키가 중요한 것만큼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저한테는 더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. 근데 어떤 수입원 같은 게 다 사라져 버리면 어떡하겠어요. 그냥 애들하고 굶어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. 그러다 보니까 분리를 시키고 있는 거고,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그냥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. 연습을 통해서 좀 나아지고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안 해봤겠어요. 예전 영상 다 뒤져보시면 라이브 방송할 때도 아이들 들어와서 다 같이 밥 먹고 간식 먹고 그런 것도 다 했고, 잠도 같이 자고 정말 해볼 거 다 해봤는데 결론은 분리가 최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, 어찌됐든 염소 직원이도 이제 하나의 식구로 여기서 잘 자라고 있잖아요. 근데 허스키는 염소를 거의 사냥하듯이 몰고 다니고 막 그래요. 그러다 보니 염소도 저쪽 근처는 안 가요. 얘도 아는 거죠. 사랑이가 그걸 중간에서 다 이제 좀 자기가 온몸을 희생해서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쓸데없는 압박감 같은 걸 가지니까 사랑이 자체도 좀 스트레스 받는 게 보이고,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중간중간 가서 물도 좀 갈아주고, 뭐 사료 먹을 때 얘네들 챙겨주고, 그 다음에 쟤네들 챙겨주던지, 아니면 쟤네 먼저 주고 여기 있는 애들 밥 챙겨주던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영상이라는 게 항상 딱 그냥 그 시청하신 그 영상만 보시니까 그게 단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, 앞에 영상 여기 카테고리 보면 뭐 여기 골든 리트리버 하리, 그리고 스피츠 니케, 뭐 말리, 두산이, 세라, 사랑이, 초코코, 그리고 허스키하고 노아도 각각의 카테고리에 저 아이들만 찍은 영상이 있으면 거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. 그런 영상들을 한 번씩은 다 보시고 평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어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어렵지만 꺼내봤습니다.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노아하고 허스키 잠깐 꺼내서 저쪽 문 열어주면 여기서 애들 놀고 있고, 만약에 싸우면 그거 편집해서 다 잘라버리고 그냥 이쁜 모습만 찍으려면 또 그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. 제가 편집하면 다 그거 만들 수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예전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아이들을 기록하는 이 영상에 있어서만큼은 조금이라도 연출을 하거나 조작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기록을 남길 생각은 1도 없습니다. 정말 그냥 이렇게 분리돼서 지내는 것조차도 이 아이들의 하나의 일상으로 좀 비춰졌으면 좋겠거든요. 숨김 없이,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록에 남기고 싶은 게 정말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. 얘네들 뭐 조회수 올린다고 막 되도 않는 막 그런 모습으로 영상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. 이건 무슨 요즘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뭐 화가 나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진짜 한 번쯤은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이라서 용감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이제 차차 이번 연휴 끝나고 나면 아이들 데리고 다시 산책도 나갈 거고, 순서가 되면 노아도 나가고 허스키도 또 나가고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댓글로 노아 허스키가 불쌍하다, 안쓰럽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그때 영상에 나온 아이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 저의 작은 바램,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애기들 이거 또 먹을까? 말리! 말리아이씨! 아유, 그냥 황태 먹으려면 그냥 다 뛰어오네. 아주 좋아. 말리! 해리! 코코! 니게 꼬맹이! 최강주사!
세라. 아야, 사랑해, 앉아. 천천히. 옳지. 오, 빨리 하나 더 주는 거 느낌이 왔어? 빨리. 해리. 코코. 니케. 최강두산. 세라. 세라야. 사랑해. 사랑해, 천천히. 천천히. 오케이. 그럼 이따가 또 저녁 때 먹기로 합시다. 어, 이제 6월 초인데 벌써 이렇게 막 날씨가 더우니까 진짜 7월, 8월은 아이들 날씨 좋아도 에어컨 켜놓고 실내에 있어야 될 때가 많을 것 같아요. 건강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. 그나마 저기는 좀 그늘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주로 낮에 있으면 저기서들 쉬고 있고 그러거든요. 그러다가 뭐 소형견 잠깐 오거나 그러면 방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 켜주고. 지금 근데 바깥에 여기 놀이방 온 친구들 막 쉬고 있어서 방으로 또 이동시키려면 쟤네 잡아야 되는데 하도 도망가갖고 잡기도 쉽지가 않아요.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바람 좀 세게 하다가 이따가 조금 일찍 저녁 먹이고 방에 들어가서 같이 쉴까 합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, 여러분.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